이번에는 이제 노랫가락을 배워볼게요. 아까 잡가에 이어서 노랫가락. 노랫가락은 시조에다가 가락을 얹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랫가락이라고 그래요. 노래는 가사를 노래, 가락은 선율을 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이제 이 박자는 5885박으로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책에 보면 1번에 있는 게 이제 충신은 만조정이요. 요게 있잖아요. 근데 충신은 만조정이요. 일단 가사 풀이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조정에 만조정이요. 일단 가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화형제 낙처자 하니 이랬어요. 화형제는 이제 형과 아우가 화목하게 아내와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긴다는 뜻을 말한 거고, 여기 이제 붕어유신 파월이라, 붕어유신 복과 복 사이에 신의가 있다 뭐 이런 소리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뭐 이런 요건데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먼저 불러보고 할게요. 이 노랫가락은 노래 중에서도 경기민요 중에서도 백미로 쳐지는 노래라고 그래요. 경기민요 중에 대표적인 노래인 거죠. 이건 통성민요로 들어가죠.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충신은 여기까지가 5박이에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그리고 근데 요 노래가 저는 만조를 붙였어요. 근데 붙이는 선생님도 있고 만조정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만조정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냥 만조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그런데 붙여서 할게요. 만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저기 민요는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 약간씩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해요. 만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만조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만조 오늘 붙여서 할게요. 그러니까 충신은 세 글자인데 5박을 만들어야 돼요. 만조정이요 이렇게 5박 8박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네, 한 번 더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요에서 충신은 여기는 그냥 충신은 이렇게 갔어. 근데 만조정에서는 만조정이요 이렇게 감아주죠. 요
요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그렇죠. 효자열 열 여기서 열 이렇게 이제 식임새가 들어가요. 열려는 거까지 효자 열 열려는 이렇게 시작. 효자 열려는 그렇죠. 고기가 팔박이에요. 효자 열려는 이 팔박이야. 가가채채라 이렇게 시작. 가가채라. 네. 그러니까 5, 8, 8, 5, 5박인데 가가채라가 5, 5박이에요. 그러면 가가채라가 하나 남았어요. 뭐 라는 라 한 글자인데 5박으로 가야 돼. 라 이렇게 빼지 말고 라 여기서 소리를 죽여. 여기 5박이니까 한 3박쯤에서 라 소리를 죽이는 거. 가가채라 이렇게 시작. 가가채라. 그렇지. 예.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이렇게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그렇죠.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충신은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네. 그 다음에 화 영제 5박 시작. 하 영제. 그렇죠.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화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저기 멀리 화 영재 이렇게 멀리 내 소리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 화 영재 이렇게 시작. 화 영재. 그렇죠. 그게 훨씬 소리 내기가 쉬워요. 화 이렇게 높이 올릴라 그러지 말고 소리를 높이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 화 영재 낙처자하니. 낙처자하니 시작. 낙처자하니. 하에서 식음새가 들어가요. 자, 낙처자 하가 여섯 번째 박자에서 들어가는데 하하니 하니 하를 감아줘야 돼. 하니 이렇게 낙처자하니 이렇게 시작. 낙처자하니. 예, 네. 이게 희한해요, 그죠? 니 이거보다 손을 니 이렇게 하면은 더 잘 굴러가요. 소리가 더 굴려져요. 니 이렇게 낙처자 하니. 한 번 더 시작. 낙처자 하니. 그렇죠. 거기까지가 이제 팔박이야. 부무유신 이렇게 시작. 부무유신. 네. 팔박 하오리. 그럼 다섯 박자 남았어. 라 하오리 하고 라 이렇게 하오리라 시작. 하오리라. 그렇죠.
5박 8박 시작. 하영계 낙처자하니 풍우유신 하오리라. 시작. 풍우유신 하오리라. 예. 여기 오바 우리 리에서 띠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요, 그죠? 우리도 여기 거기 오바 시작. 우리도 어. 우리도 하고 우리도 리도 어떻게 더 듣기가 좋으셔요? 뒤에 거가 듣기 좋죠, 그죠? 우리도 이거보다 우리도 리리 이거 시작. 우리도 그렇죠. 성주 모모 여기 모에서 들어가 모시고 팔박 시작. 성주 모시고 그렇죠. 태평성대들 이렇게 시작. 태평성대들 룰에서 룰 이렇게 되면 룰 천천히 하면 룰인데 빨리 하니까 룰 이렇게 돼요. 태평성대들 시작.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시작. 누리리라. 그렇죠. 우리도 성주 모시고 여기까지 시작. 우리도 성주 모시고 그렇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시작.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그렇죠. 그러면 정신은 만초정이요 효자 열려는 다가제라. 이렇게 초장 시작. 정신은 만초 충신은 만조정이요는 박자가 5박 8충
초장에서 58855, 중장에서 58855, 종장에도 58855 이렇게 똑같이 나갔어요.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충신은 시작. 충신은 만조성이요 보자열려는 가가제라 하영대 낙처자하니 부유신 하오리라 노래가락은 이거 한 몇 절만 알면 음이 다 똑같아서 금방 다 그냥 할 수 있어요.